늦은 점심, 일단 사람 많은 곳이 맛집이라 생각돼. 들어간 보리밥집. 보리밥 취향이 아니지만 딱 봐도 건강한 밥상으로 보이네요. 고기가 빠진 것이 아쉽지만요. 당연 보리밥을 비벼 먹으라는 것이겠죠. 행여나 보리밥에 고기가 들어있나 유심히 보게 됩니다. 채식주의자도 있는데 오늘 한 끼는 채식하자며 위안을 삼습니다. 어떻게 비벼야 하나? 잠시 고민을 해봅니다. 따로 있는 세 가지는 반찬이고 한 접시에 있는 반찬은 비벼 먹으라는 걸로 판단. 물어보면 될 것을 별것도 아닌 걸로 고민하네요. 메뉴판을 보니 보리밥 1인분에 7,000원입니다. 칼국수도 많이 시키던데 다음에 올 기회 되면 칼국수도 먹어보려고요. 우선 잘 비벼지라고 된장찌개 두 숟갈 넣고 비빔밥 재료를 다 넣을까? 잠시 고민하다가 통째로 쏟아 넣습니다. 좀 많은 감이 있네요. 보리밥은 금방 배 꺼진다는 옛말이 있잖아요. 무생채를 안 넣으면 아쉽죠. 중요한 고추장의 비율과 참기름. 고추장은 직접 만든 것일까? 물어보려다 설마 아닐 거야 라며 포기합니다. 너무 백종원 프로그램을 많이 봤나 봐요. 참기름 두르고 고추장 두 스푼 얹혀 놓습니다. 맘 같아선 고추장 더 넣고 싶지만 항상 더 넣고 후회해서 때마침 옆 테이블에서 고추장 많이 넣어 밥 좀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. 괜히 긴장되는데요. 이젠 잘 비비는 것만 남았네요. 비벼놓으니까 비주얼은 별로지만 맛은 기대됩니다. 한 술 끊은 순간 성공했다는 느낌. 된장찌개는 고추장 대신 넣는 용도였나봐요. 엄청 짜더라고요. 된장찌개만 넣고 비벼도 맛있겠어요. 다 먹고 나오자 비둘기가 손님 맞듯 엄청 분주합니다. 오랜만에 보리밥 맛있었습니다.